인장. 인장은 단축키 컨트롤 K를 입력하여 열 수 있습니다. 인장은 게임 플레이의 전반에 개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색다른 발동 조건과 기능을 가진 다양한 인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플레이 성향과 상황에 맞게 인장을 바꿔가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인장은 크게 일반 적색, 일반 황색, 일반 청색, 특수 재료 다섯 종류로 나눠집니다. 일반 적색, 일반 황색, 일반 청색 인장은 각각 공격 방어 보조 기능을 가졌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지지만 반대로 색에 맞지 않는 기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. 특수 인장은 일반 인장보다 강력하고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동일한 특수 인장은 한 번에 하나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재료 인장은 원하는 인장을 합성할 때 도움을 주는 인장입니다. 인장 목록에선 현재 게임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장 목록 상단의 필터를 통해 원하는 인장들만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인장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검색할 단어를 입력한 후 엔터 키를 입력하면 인장 이름이나 툴팁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인장들만 출력됩니다. 단어들을 쉼표로 구분하여 동시에 여러 단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. 인장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은 총 30개가 존재합니다. 인장 목록에서 보유한 인장을 우클릭하면 해당 인장을 장착 가능할 수 있는 비어있는 슬롯에 자동으로 장착됩니다. 장착한 인장을 다시 우클릭하여 장착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슬롯을 장착하거나 해제한 후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. 저장 전에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.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슬롯의 인장을 빠르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잠겨있는 슬롯은 개방 조건을 만족하면 개방할 수 있습니다. 개방된 슬롯은 모든 페이지에서 한 번에 개방됩니다. 인장 슬롯 페이지는 개방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인장의 기능은 현재 활성화된 페이지에 장착된 것만 활성화됩니다. 비활성화된 페이지에 장착된 인장은 착 가능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현재 페이지에 적용 중인 기능은 우측에 표시됩니다. 장착 또는 해제 시 기능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인장은 합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인장 합성은 승급과 조합으로 구분됩니다. 승급은 같은 인장 3개를 합성하여 상위 등급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. 특정 인장을 선택하여 성장시키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. 승급 창이 열려 있을 때 인장 목록의 인장을 우클릭하면 재료로 등록됩니다. 재료 인장을 사용할 경우 먼저 등록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으로 인식됩니다. 승급시키고 싶은 인장의 개수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조합으로 인장 3개를 합성하면 황의 등급의 인장 중에서 정해진 확률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. 불필요한 인장을 소모하여 상귀 등급 인장을 습득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. 조합 창이 열려 있을 때 인장 목록의 인장을 우클릭하면 재료로 등록됩니다. 조합은 최대 10회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일괄 등록 버튼을 통하여 조합 재료로 사용할 인장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필터를 통해 재료로 사용할 인장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.